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인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삼성의 SM5 신형 LPG LE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식 11만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이 차량 전 차주분께서 이제 공무원이 타시던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관리 상태 정말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LPG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용도 이력 또한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외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굉장히 매끈한 라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돌방이라든지 흠집,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연식이 살짝 있다 보니까 아주 약간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뭐 백화현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 선명하지는 않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HID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 아래쪽 안개등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퍼를 이제 전 차주분께서 신형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차량이에요. 플래티넘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차량이라서 네, 일반 SM5하고는 살짝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운전석 쪽 전반적으로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붙이란 흔적이 아주 살짝 남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앞쪽 휠 또한 전 차주분께서 신형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차량이라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휠 컨디션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고요. 앞쪽보다는 살짝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 휠 컨디션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뒤쪽 네, 썬팅지 또한 울거나 찢어진 데 없이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트렁크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트렁크와 뒷범퍼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흠집 하나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LPG 차량이다 보니까 가스통이 들어있어서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렇지만 간단한 짐 수납하기에는 딱 알맞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알맞게 구비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 가니쉬 또한 흠집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시면은 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운전석에도 문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조수석은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2열공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열공간 보게 되시면은 네, 시트 컨디션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매트 또한 이렇게 코일 매트로 다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 시트 컨디션이 뭐 신차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오염, 이염, 찢어진 데 없이 네,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뒤쪽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뒤쪽에 탑승을 해봤고요. 지금 시트가 약간 뒤로 나와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에는 자리가 굉장히 넉넉해요. 제가 한 173 정도 키가 되는데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뒤쪽에 탑승하시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뒤쪽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소리 또한 LPG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키로수 11만 1498km, 약 11만 1500km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이 안쪽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우측을 보게 되시면은 핸즈프리 기능과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펜샷 쪽 라인 보게 되시면은 우선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고, 네,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한 두 달 전에 이제 신품으로 다 바꿔놓으신 차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CD 플레이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아주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네, 풍량 조절하시면 되고, 네, 양쪽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네,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메뉴 손쉽게 이렇게 작동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 이쪽에 컵홀더 들어가져 있고, 네, 이쪽 열어보게 되시면은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이 있는데, 콘솔 박스 공간은 협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간단한 짐 수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네, 선루프 작동 또한 잡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은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조수석은 전동 시트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LPG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한 모습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성능 기록 구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물량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타시면서 오일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삼성의 SM5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관리 상태 정말 훌륭한 차량이고,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다 마친 차량이니까 고객님들 아무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